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그 장미단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랭킹 1등 찍으신 분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쌈디라는 분인데 무슨 1등을 거의 7연속 뭐 8연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르블랑 말자를 키우는 거라 AP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AP 유닛을 잡으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 각이 없다, 그럼 이덱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웬만하면 그 각이 나옵니다. 자, 우선 지금은 이제 브루저 빌드업, 그러니까 피바 거결 같은 아이템을 주는 브루저 빌드업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탱커 하나 세우고 약간 원거리 딜러 세우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야, 카시오페아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카시오페아를 오늘 쓰는 버전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페어가 잡히는 거를 우선적으로 넣어주면 좋은데 지금 잡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자, 이러면 시너지를 챙기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앞라인 시너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시자가 있어요. 뭐 주시자, 난동꾼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렐리아가 붙었어요. 이렐리아도 탱커예요. 그래서 이렐리아를 쓰면서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덱을 할 때는 결국에 르블랑 말자를 키우는 거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9레벨 가는 게 좋습니다. 돈에 관련된 증강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안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아이템에 관련된 거나 관련 시너지를 먹으면 되기는 해요. 지금은 다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행보로 가요. 뭐야, 이성이 많이 붙었네요. 이런 거 원래 빨리빨리 한 다음에 시너지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성 붙는 거 다 붙여놓고요. 그다음 천천히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AP 빌드업 한다 그랬으니까 레나타도 들고 있어 볼게요. 결국에 르블랑 말자를 키우는 거라 지팡이랑 연운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두 대 맞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이라가 붙었기 때문에 자이라한테 AP템을 주면 될 것 같고, 트런들이랑 이를리아가 붙어있는데 지금 난동꾼이 먼저 나왔으니까 앞라인은 난동꾼으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웬만하면 AP 빌드업을 좀 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렐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군 시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군에 원거리 AP 유닛인 벡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이라가 아니라 만약에 벡스가 이성이 붙었다? 그럼 이제 반군 집어넣어 주면서 AP템 줬다가 그대로 최종 조합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자, 초반에만 잘해놓으면 그때부터는 게임 되게 편해요. 자이라가 만약 이성이 안 붙었다? 그럼 레나타를 그대로 쓰는 거였습니다. 자, 모르가나는 잡아줘야 되고요. 자, 마법사가 있으니까 마법사 넣겠습니다. 블라디도 있네요. 자, 블라디 같은 경우에도 주시자에다가 마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시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탱커 시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종 조합을 살짝 좀 구성을 해보자면, 어제는 검은 장미단을 좀 우선으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늘은 검은 장미단을 3개까지밖에 안 넣습니다. 그것도 이제 필수적이라 넣는 게 아니고요. 선도자를 넣다 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아이템부터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지팡이랑 연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운이 2원짜리니까 연운으로 가고요. 자, 선도자 덱이에요. 일단 선도자 유닛들 집어넣어주는 거고 르블랑 말자 넣으면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법사가 3시너지가 들어가서 조금 불편해지는데 나중에 저 스웨인을 제이스로 바꾸는 겁니다. 제이스로 바꾸면 마법사는 이 시너지로 내려가면서 형태 변환자가 유지가 되고 밸류가 올라갑니다. 다 했어요. 모험이 날 부르네요. 자, 5레벨 찍어주고요. 자, 지금 나미가 들어가면서 마법사가 3개 켜지고 사절이 하나 추가됐는데, 자, 사절은 1시너지랑 4시너지를 둘 중 하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쇼진도 바로 줄게요. 자, 1시너지가 들어갔을 때 이제 전체 버프니까 이렇게 넣을 게 없을 때는 사절 유닛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마법사가 3개니까 고물상 한 개 집어 넣어주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고물상 같은 경우에도 탱커 시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중반에 거의 가장 센 시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물상 유닛에 이렇게 낮게 템을 집어 넣으면 완지템으로 바뀌어요. 자, 탱 시너지면서 아이템까지 하나 주니까 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카시오페아가 워낙에 잘 나오면 어제 했던 그 카시오페아 리롤 덱을 가면 되는 거예요. 덱이 비슷비슷합니다. 검은 장미를 추가하냐? 선도자 덱을 가냐?
그러니까 카시오페아 덱을 갈 거냐 아니면 르블랑 덱을 갈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성은 잘 붙었네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성이 잘 붙잖아요. 이런 경우는 리로를 안 치면서 가도 될 확률이 큽니다.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7레벨이나 8레벨 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즌 초다 보니까 이렇게 이성이 붙은 상황에서는 바로 9레벨을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템은 별로 안 좋아요. 야, 럭스까지 붙었습니다. 자, 이러면 고물상 빼고요. 6레벨 찍는 단계에서 4 마법사 빌드업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에 6레벨을 찍고 집어넣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험한 행보 때문에 돈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러면 용발에다가 레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핵심 아이템 아니면 웬만하면 바로바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말자를 키우는 거니까 뭐 쇼진의 대천사, 뭐 보건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용발을 주긴 했지만 여기서 가고일에다가 뭐 이온 충격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말자한테 이온 충격기 효과가 있어요. 자, 복제기는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말자한테 막각이 있으니까 고전압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왕관의 의지를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야, 근데 마법사 문장도 먹을만 합니다. 이게 3 마법사잖아요. 그래서 마법사 문장을 먹으면 스웨인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시너지가 깔끔해지기는 하는데,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블라디도 주니까. 자, 이러면은 이제 6마법사까지 빌드업도 가능하고 아니면 마법사를 하나 뺄 수도 있고요. 자, 사실 우리가 오늘 선도자 덱을 가는 게 아니라면 6마법사, 8마법사 이런 덱도 보긴 봤을 것 같아요. 자, 말자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법사 문장을 먹었을 때는 말자한테 마법사 문장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정해드리자면 문장이 없는 경우는 스웨인을 빼고 제이스로 바꾸면서 밸류를 올리면 되는 거고 있는 경우는 4 마법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웨인을 그대로 쓰면서 마법사 문장을 말자한테 주면은 세지는 겁니다. 요즘 증강체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덱을 하더라도 막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가지 덱을 여러 번 파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다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즌 초반에는 빨리빨리 점수를 못 올리긴 합니다. 제가 원래 연운이나 지팡이를 더 챙겨오려고 그랬는데 지팡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활용 가능한 템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승이니까 7레벨은 찍고요. 넣을 만한 걸 하나 찾아야 되는데 딱히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고물상을 집어넣고 덤블조끼를 안 주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주든 안 주든 상관은 딱히 없습니다. 우선 이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딱히 섞을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시자 한 마리 집어 넣을 수 있기는 한데 이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시자 한 마리 집어 넣으려면 마법사를 하나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법사가 빠지면 이성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나 이거나 비슷해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AP 빌드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1L의 백스 그것도 있고 뭐 특패를 쓸 수도 있고요. 레나타, 뭐 지금처럼 자이라 이런 애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빌드업이 많다 보니까 이 덱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실제로 1등이 7연속 나왔다는 건 밸런스가 좀 안 맞을 정도로 좋다는 뜻입니다. 양심 고백을 좀 해보자면 이 덱만 일단 패치 전까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꿀덱은 금방 퍼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합니다. 겹칠 각오는 해야 돼요. 야, 벌써 9연승 했습니다. 이런 판은 그냥 9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어? 야, 가렌 좋아요. 가렌은 어차피 활용을 하는 유닛입니다. 주시자도 받을 수 있고 사절도 들어가고요. 사절 지금 보시면 두 개 들어가니까 시너지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나미를 빼야 되는 겁니다. 자, 9레벨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7레벨 단계에서 카시오페아 삼성작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8레벨 때 이 덱에 하이머딘 거가 들어가는데 하이머딘 거 이성을 찾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8레벨 찍고 모르가나까지 넣어주면서 검은 장미단 켜주도록 하고요. 야, 근데 진짜 지팡이가 한 개도 안 나오긴 했습니다. 자, 지금 짠 조합이 거의 진짜 최종 조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닛들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가렌 위치 잘못 떴습니다. 자, 가렌이 양쪽 옆에 체력을 올려줘요. 그래서 지금 앞에다 올릴까 뒤에다 올릴까 고민하다가 가운데로 갔습니다. 자, 방템을 하나 더 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덤블족계에다 용발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벨트를 이용해서 체력템을 주는 게 좋아 보여요. 레드가 있으니까 태블망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야, 영원한 브론즈. 이 덱을 할 때 브론즈 시너지가 많이 켜져요. 브론즈 시너지는 약간 이 시너지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브론즈 시너지를 먹어도 되는데 다 돌려볼게요. 이건 연꽃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왜 연꽃으로 갔냐면 지팡이가 한 개도 없어서 갔고요. 연꽃을 먹으면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방패파괴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누 들어가면 시너지가 켜지긴 켜집니다. 근데 일성이라서 트런들 그대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자, 마법사는 아군 주물력 증가고요. 검은 장미단 이렇게 사이온 나오는데, 자, 사이온은 그냥 앞에 배치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온 체력이 떨어지면 저렇게 깨어나고요. 아니면 검은 장미단이 스킬을 많이 쓰면 깨어나요. 근데 이게 맞으면서 깨어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탱도 쓰고 하다 보니까. 딩거 좋아요. 지금 당장에 딩거를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9레벨 가서 최종전 맞추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본 덱이 갱플랭크 덱인데, 이 갱플랭크가 완성시키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완성 전에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약간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 덱은 제가 상황이 나올 때만 하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덱은 이런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완전 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연꽃을 먹었어도 지팡이 템이 있긴 있어야 돼요. 야, 드디어 하나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닛은 잘 붙었지만 템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덱계로 정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9레벨을 간다? 벌써 증명이 된 거예요. 조이도 마법사라 조이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돈을 좀만 더 모아가지고 9레벨을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하나 잘못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조합을 갖췄어야 돼요. 자, 이번 시즌에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상현상. 그러니까 4-6대 내가 원하는 챔피언을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챔피언을 강화를 시키려면 4-6 전에 조합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나마 강화시킬 수 있는 유닛이 우리가 지금 최종 조합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처음에 나온 걸 그냥 웬만하면 먹어야 됩니다. 자, 가운데다 올려놓고 진화 누르면 돼요. 자, 옆에 조그맣게 탱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나온 걸 왜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돈이라도 아껴가지고 5코 이성을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현상을 제대로 못 먹었다면 밸류를 그만큼 올리면 됩니다. 근데 가렌도 괜찮아요. 지금 이상현상은 웬만하면 탱커 쪽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탱템을 가렌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느낌이 생겨요. 감이 오는데, 이렇게 실수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상현상 전에는 무조건 조합을 맞춰야겠구나, 그 정도의 감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조합을 갖춰주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가렌을 앞으로 올리면 될 것 같고요. 가렌한테 방템 다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좋아진 점은 크림 라운드마다 자석 재우기를 준다는 거. 게임 말릴 일이 많이 없습니다. 자, 말자 떴고요. 자, 조합 다 바꿔요. 자, 그냥 그대로 우리가 1원짜리 2원짜리 쓰던 거 빼고 바꿔주는 겁니다. 자, 삼성작은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자, 마법사 문장 말자 준다고 했고요. 방패 파괴자까지 넘기면 끝. 자, 나머지는 이제 카시오페아 줬다가 르블랑 나오면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쇼진의 레드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라바돈까지 챙기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데 좋아요. 이 모데카이저랑 럼블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마법사 문장을 먹는 거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막상 조합을 짜고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 말자 붙었습니다. 오, 다 붙었어요. 좋아요. 야, 이러면 이제 르블랑 한 마리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 자, 이거 돈이 없는 상태긴 한데 돈을 더 써봐도 될 것 같아요. 어, 야, 르블랑 떴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데 왜 돈을 더 쓸 생각을 했냐면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하이머딩거한테 템을 넘겨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이머딩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최종입니다. 자, 조합 갖추자마자 1등 이겼어요. 자, 1등도 보시면 육정복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조합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법사 문장이 있으니까 최종 조합은 그대로, 문장이 없는 경우에 스웨인이 제이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당장에는 하이머딩거한테 한번 넘겨줘 보겠습니다. 자, 딩거 성능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스킬을 쓸 때마다 미사일이 추가가 된다. 만화템을 주고 선도자가 많이 들어가면 세진다. 아니, 스킬을 계속 써요? 야, 지금 만난 상대도 되게 셌습니다. 자, 먹을만한 게 딱히 없네요. 자, 이 상징이 지금 뭔가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보니까 정복자예요. 근데 정복자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먹었어요. 자, 정복자는요, 이렇게 스택이 쌓이는 거예요. 보상 시너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먹어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해. 자, 이렇게 말자한테는 파쇄 효과가 있으니까 이온 충격기나 스태틱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만들 각이 나오면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 파쇄 효과가 말자한테는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1, 2, 3, 4등은 되게 피가 많은데 5, 6, 7, 8등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알고 있으면 순위 방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배치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투 구도를 보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거의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뭐 스턴을 넣는 그런 기물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사이온을 통해서 상대방 딜러만 좀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전쟁 중이다. 자, 템을 먹을 만한 게 좀 애매하네요. 도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가지고 10레벨 가도 될 것 같고요. 좀 죽어주셔야겠어. 일단 도장은 지금 템을 보니까 거하게 거결이라 르블랑한테 주는 걸로 하고요. 르블랑 이성 나오면 이제 둘이 바꿔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10레벨 갔을 때 넣을 만한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딱히 없네요. 모데카이저 한번 잡아놓겠습니다. 자, 9레벨을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랬고, 9레벨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8레벨, 7레벨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렸어요. 7레벨 때는 카시오페아 삼성작, 8레벨 때는 하이머딩거 2성을 찍고 9레벨을 간다. 자, 빌드업은 AP 쪽을 선택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자이라든 조이든 트페, 그런 쪽 방향성이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카시오페아 삼성이랑 일단 갱플랭크 삼성이랑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도 삼성 찍는 것도 되게 빡셌을 텐데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심지어 돈도 70원 넘게 아껴놨습니다. 덱은 지금 좋다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 너무 센데요? 야, 5코 이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보통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상을 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저렇게 9레벨 가는 게 쉽고요. 그 보상을 토대로 저렇게 아이템이랑 돈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5코 밸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거 지겠는데요? 야, 상대방 게임 잘해요? 저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정복자 상징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구원 먹으면서 가렌한테 구원까지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자, 10레벨 찍고 돈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도 5코 이상 저 들어가야 됩니다. 제이스 한 개 넘겼네요. 걱정 마. 금방 끝날. 자, 제이스를 쓸지 모데카이저를 쓸지 좀 고민이 되는데
제인스가 이 수정구슬을 줘가지고 제이스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이스를 쓰면 이렇게 포탑이 하나 생겨요. 그 포탑 근처에 있으면 추가 효과를 받습니다. 문제는 저거 받으려고 하다가 배치가 꼬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이 덱이 진짜 사기적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자, 상대방이 5코 이성을 많이 뽑은 것 뿐만이 아니라 저 유물템까지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긴 거예요. 자, 르블랑 붙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르블랑한테 템을 넘겨요. 자, 형태 전환자가 지금 3개 들어가서 살짝 불편하긴 한데 저거를 뭐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합 그대로 갈게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팡이템이나 연운템이 더 있다? 그럼 말자 이성을 한 개 더 써도 됩니다. 야, 이거 완전 한 끗 차이입니다. 방금 전투를 봤을 때 모데카이저한테 다 맞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놀랐나요? 자, 일단 제이스 이성은 붙었습니다. 제이스가요, 형태 전환자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릅니다. 일단 물리 피해네요. 자, 이러면 스테락이나 거인의 결의 같은 거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뒤에 딜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요. 앞에 있을 때는 스턴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럼블 사라졌어요. 아, 근데 빡세긴 빡셉니다. 야, 완전 한 끗 차이. 심지어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자, 럼블도 지금 템이 없어가지고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제인스랑 사이온을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딜러를 뭉쳐놔 보겠습니다. 한 마리를 좀 빨리 잡는 느낌으로. 근데 침묵의 장막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럼블 앞에다가 왜 자꾸 제이스를 놔두냐면 그 럼블의 조냐를 빨리 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은 난이도가 높고 엄청 잘 풀려야 할 수 있는 덱. 우리는 쉽게 완성이 가능한 덱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더 셌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선도자 덱을 하면 된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